안녕하세요, 박 시장입니다. 자, 오늘은 플레이모빌 프린세스 그 중에서 5354번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이 보면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네 가지 계절을 나타내는 그 요정과 페가수스가 함께 구성된 세트 시리즈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5352번부터 5354번까지 여름, 가을, 겨울을 구매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5354번 겨울 요정입니다. 겨울 요정과 페가수스가 포함된 세트 구성이죠. 이 제품은 이제 다른 플레이모빌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포장이 종이 박스 포장이 아니라 비닐 지퍼백 포장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포장을 다 뜯어서 가지고 놀고 여기다 다시 또 집어넣어서 지퍼백 닫아서 이제 뭐 보관하고 그런 거겠죠. 자, 한번 열어봐야죠. 자, 제품 구성을 한번 펼쳐놔 봤고요.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? 제일 먼저 이 겨울 요정이죠. 이 요정의 피규어를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은색 망토를 걸치고 있고 역시 은색의 이 왕관이라고 할까요? 이게 머리띠 같기도 하고요. 이 약간 꽃무늬가 있는. 그리고 이 손에는 뭘까요? 와인은 아니고 자는 와인잔처럼 생겼는데 약간 푸른색의 무슨 음료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손에 이거 이제 나중에 고양이들을 놀하고 같이 놀아주는 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뽕치마, 약간 투명한 파란색의 뽕치마가 같이 들어있습니다. 이게 이번에 미스터리 피규어 굿 시리즈에 보면은 그 이런 푸른색의 뽕치마를 입고 있는, 그것도 뭐 겨울 요원 같기도 하죠. 겨울 요정 같이 돼 있는 피규어가 있는데 미스터리 피규어 그거하고 비슷한 재질의 이 뽕치마네요. 이렇게 치마를 뽕치마를 더 입혀가지고 공주 느낌의 피규어를 놓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뽕치마는 뭐 안 입히면 그냥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약간 발랄한 느낌의 바지를 입은 공주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겨울의 페가수스입니다. 이 겨울을 나타내는 페가수스답게 흰색 몸 색깔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죠? 이게 민트 색깔인지 약간 이 펄 느낌의 반짝이는 날개와 갈기 그리고 꼬리를 갖고 있고요. 눈망울이 아주 검어서 검고 동그란 눈망울이 아주 이쁩니다. 목은 움직일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항상 이 페가수스의 발을 보면 이 하늘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가벼운 발걸음이 느껴지는 모습이죠. 이 페가수스는 저 겨울 공주 같은 경우에는 치마를 벗기면 바지를 입고 있기는 하지만 이 등에 태울 수는 없어요. 이 태울 수 있는 말들은 좀 더 허리가 잘록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날개가 붙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허리가 두꺼워서 이 피규어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나무 베이스, 이 눈밭에 약간은 얼음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나무 베이스가 있고요. 이 나무 베이스에는 이 얼음 같은 약간 투명한 재질의 잎사귀들이 달려 있고요. 여기에 이제 얼음꽃, 눈꽃을 붙여야 되겠죠? 여기 보면은 잎사귀마다 돌기가 있으니까 이 돌기에다가 은색으로 표현된 이 얼음꽃, 눈꽃을 끼워주면 됩니다. 이 눈꽃들은 이 잎사귀 위쪽에 돌기들에 끼워주었는데요. 이 보면은 밑면에도, 잎사귀 밑면에도 돌기는 준비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 눈꽃의 개수가 그냥 위에만 꽂을 수 있을 정도로 개수가 되어 있네요. 그래서 밑에는 뭐 여분이 있으면 끼웠을 텐데 여분이 없어가지고 딱 이렇게 윗면에만 눈꽃을. 오, 진짜 얼음꽃, 얼음나무에
눈꽃이 핀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흰색 올빼미가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은색의 바구니가 있고 바구니를 덮을 수 있는 천 모양의 플라스틱도 있어서 이게 예전에 5513번이었나 몇 번이었지 이 아이하고 놀고 있는 제가 스페셜 플러스에서도 이런 고양이가 있었는데 똑같은 고양인데 색깔이 대신에 흰색 고양이 두 마리하고 바구니도 은색 바구니에 약간 파란색의 천이 두르려져 있죠. 겨울 요정과 장난치는 아이고 오늘은 계절을 나타내는 요정 공주 시리즈 중에 겨울 요정 공주 5354번을 한번 열어봤습니다. 이 겨울을 나타내는 공주는 약간 흰색과 파란색을 테마로 파란색 투명한 재질의 뽕치마를 입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. 그리고 흰색과 약간 민트색 같은 날개를 갖고 있는 페가수스, 그리고 겨울나무 하얀색 올빼미, 그리고 하얀색 고양이가 유종공주와 장난치고 있는 모습이네요. 자,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